계양 신도시는 지난 2019년 정부가 지정한 3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됐는데요. 인구 4만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문화 체육 인프라와 광역 교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전체 면적 333만 제곱미터에 청년주택 등 주택 1만 7천호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건설되는 계양 3기 신도시. 4만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화와 체육 인프라 시설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관련 인프라는 공원 한 곳뿐입니다. 계획된 용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지역에 입주를 하더라도 지역의 이제 주민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광역교통망 역시 미비해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건설 계획이 없는 상황. 광역급행 간선버스 노선인 SBRT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신호체계와 전용도로 등 운행 조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양구는 서울 지하철 연장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있는 노선과 서울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인천 1호선 박촌역까지 연결한 박촌 김포공항 연장선에 대해 타당성 검토 영역을 진행 중입니다. SBRT 노선을 대신해서 우리 그 신도시와 테크노밸리와 박촌까지 연결을 해주면 좀 우리 계양구가 좀 많이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 인프라도 확충해주고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계양구는 용역 결과가 오는 6월에 나오며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와 중앙정부 등의 철도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세워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 계양 3기 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계양구의 주장에 중앙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